있습니다.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합니다. 나 이제 원치 않는 그것을 합니다. 이제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가 한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히려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중적인 마음이 있고 주님이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은 선은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드시사 반드시 결과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한 자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주님이여, 주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이동에 함께 하시고 이동을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까 합니다. 베드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하고 이태리 사람 그 전형적인 기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혈질이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책임을 감당 못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단도직입적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금하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딴 표현하는 사람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는 시몬이요, 헬라 말로는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였고 선교를 다닐 때는 부인을 동반하고 다닌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를 베사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갈보리 가버나임에 그의 집이 있는 것을 볼 때요, 그 베세다나 가버나움은 다 바닷가입니다. 그러면 바닷가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서 고기 잡아서 많이 상대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헬라 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그의 동생 이름은 아람, 그의 동생 이름은 다 헬라어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 그 동생도 바로 헬라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유대인들의 그 믿음, 백성들의 경건한 생활을 그는 많이 따랐으며, 그가 또한 그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직접 제자였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세례 요한의 그 사상을 많이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부르심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같이 그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소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라 할 때 그때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 열두 제자를 예수님은 또한 부르셨고 또한 시몬 반석이라고 개발하고 그때 불렀습니다. 성경
대개 그의 이름을 불리는 것은 신약성에서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3장 16절까지는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부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에 대한 위치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쓰시는 위치는 어느 정도였나? 바로 열두 제자의 그 중에서 일찍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열두 제자의 한마디로 대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고, 그 열정적인 그 헌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사레 빌립보 지역에서 그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자기 혼자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데 그걸 베드로에게 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은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것도 다 베드로가 한 말 같지만 실제는 열두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베드로를 주님은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 교훈들과 모든 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을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베드로의 사명을 보면은 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같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18절에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이 말씀도 바로 베드로 개인에게 한 말씀보다 제자들 전체에게 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같이 베드로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사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항상 베드로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 또 나오는 그 말씀같이 마귀가 너희를 밀가루들을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바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너희들을 마귀가 청구했다. 거기도 그 베드로를 대표성이 있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직접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 지도자로 베드로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순절 후에는 어떤가는 설교자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 관료들에게는 대변자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 진행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낸 것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또 모든 제자들보다 뛰어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도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먼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 선교에도 제일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그는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거기에 대해 매진했습니다. 이 비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갈라디아서와 같이 이방인 회심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회심자들이 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는다 이런 말 듣고는 그는 거기서 피해버렸습니다. 그것 이내 바울 사도가 그를 이중적인 성격을 너도 유대인 법칙을 잘못 따랐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행세를 하라느냐 이런 형식으로 비난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서로 협조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또한 복음 일에 매진했습니다. 여가 이것을 이런 실수가 있어도 두 사람의 신앙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다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들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베드로의 경력에 대해서는 참 추측하기 어렵지만은 가이사랴에 갔다는 것, 요파에 갔다는 것은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에도 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린도에도 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모든 것을 그 바울 사도의 지역을 피해서는 많은 곳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또 유대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못 간 것도 그 베드로가 그곳에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대부분이 로마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로마에서도 갔었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그 네로 황제 때 그 박해 때 바울과 같이 바울 그 순교한 것 같이 그도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근거로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그야말로 다혈질이요 그냥 실수도 많은데 그가 어떻게 변해됐는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면은 첫째 베드로는 조금 교만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장서서 그냥 말을 해버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할 때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자기를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에 대한 그야말로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예고해 주셨는데도 그 결과는 세문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타나 참으로 그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조만은 이와 같이 그냥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알짜배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조금 앞장서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많이 믿었습니다. 물론 어부니까 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하는 일들도 있었다. 모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런 것도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검을 가지고 있다가 그 대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쳐 떨어뜨린 것,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자기 힘으로 보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로서도 보호할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보호하겠다는 그런 무모한 짓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같이 자기를 다리고 다니는데 변화산에서는 아예 여기 장막 셋을 지어서 우리 같이 있읍시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성격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생활한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그 상태에 그것을 예수님이 성전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성령으로 자기를 성령에게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도로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그의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 이후로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는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회개하게 됐나? 참 비겁하고 나약한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던 이 베드로, 닭이 울자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그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은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네가 일생에 어떻게 되겠다는 암시를 받았는데도 그는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주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심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변모한 그런 베드로로, 온순한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오순절 놀라운 성령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는 능력 있는 사도로 변했고, 그는 간혹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로 내 생각대로 하며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도 그냥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부인한 자리까지 가고 변화된 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인도하심 받은 이후에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는 능력 있는 종이 되었고 겸손한 종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이 아무리 노력이나 무슨 내 자신의 제대로는 도저히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새와 벌레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은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계획과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고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가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 하고자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는 그는 변화되어 완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어부가 무슨 아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 그의 능력과 권세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시며 인터넷 복음방송이 주의 선한 일을 위해 서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